연인들의 뜨거운 싸움의 흔적 짤의 전쟁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동갑 남친과 5개월째 연애 중인 28살 고민녀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제가 살면서 만나본 남자들 중 가장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독특? 그와 소개팅을 하던 날에요. 아, 안녕하세요.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막히셨죠? 아, 차요? 이게 막혔습니다. 아, 근데 괜찮았습니다. 왜 이래? 아,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소개팅 많이 안 해보셨어요? 아, 네. 소개팅은 처음입니다. 아우, 답답해. 아이고. 아, 왜 이래? 아. 아우, 답답해. 아이고. 아, 왜 이래? 아, 커피가 참 맛있네요. 네. 아, 쏟았어. 네. 떨려서. 저기 커피 쏟으셨어요. 손 너무 떠시는데. 아, 괜찮으신 거 맞죠?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아, 이 두 손으로 잡고 마시면 돼요. 예. 아, 사실 제가 남중 남고에 직장도 남초라 아, 여자분이랑 대화를 많이 못 나눠봐서 너무 긴장이 되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평생 공부만 하느라 28살이 되도록 모태솔로에 소개팅마저 처음이었던 남친.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양말까지 짝짝이로 신고 왔더라고요. 푸근한 곰돌이상 외모에 능력까지 좋은 남자가 모쏠이라니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몇 번 더 데이트를 해서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영재야,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메뉴는 너가 골라주면 안 될까? 너 왜 식은땀을 흘려? 아, 나 지금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우리 지금 처음 손잡은 거잖아. 아, 잠시만, 나 심장이 너무 뛰어서 과호흡이 온 것 같아. 복식 호흡 좀 할게. 어떡해. 팔짱 왜 끼지?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아, 저 팔짱은 좀...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아, 죄송해요. 그래서 팔짱을 왜 끼지? 나도 팔짱 이 야, 팔짱을 다 이걸로 생각해. 아, 정말 팔짱을 이렇게 안 끼지 너무 오래된 거 지금. 그래서 팔짱은 이거밖에 몰라. 그래, 혜진 누나 보통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아, 저기 팔짱은 좀 밀어냈어 나를. 아, 미안한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간다고? 미안해. 봤어. 나 이거 왜 때문인지 알. 저도 알지만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복식 호흡을 하던 남친은 결국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떡해. 상상 이상으로 긴장하는 남친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죠. 물론 남친이 긴장하지 않는 순간도 있기는 했습니다. 영재야, 지금은 좀 어때? 혼자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아. 아,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래. 바보 같지? 빨라. 소름 끼쳐. 저 톡 오는 속도 이렇게 온다. 저 긴 게. 1분에 800타. 아니야. 귀여워. 귀여운 건 너지. 어머. 귀여운 건 너지. 어머. 아까 빨리 헤어져서 그런가? 자기가 너무 보고 싶네. 자기? 오, 공격적이야. 아까는 눈도 제대로 못 보더니 갑자기 뭐야, 이 과감함은? 아,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었거든. 자기야. 자기야. 너무 좋아. 속도가 너무 빨라. 온라인에서만큼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자기야. 적극적으로 변했던 남친. 어떻게 직접 만났을 때도 톡에서처럼 편하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친에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자고 한 후 술을 진탕 마시고 방을 빌린 거죠. 여행만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영재야, 벌써 12시네? 우리 이제 자야니까 불 끈다. 혹시 호흡도 들어가죠. 우리 같이 보내는 첫날밤이네. 근데 영재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축축해? 응? 얼굴이 축축한 건 뭐야? 불 좀 켜봐. 침 흘린 거 아니야? 나 코피난 거 같아. 코피난 거 같아. 뭐야, 진짜 코피네? 야, 너 왜 그래? 아니, 사실 아까 방 빌릴 때부터 너무 긴장을 있어? 해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어떡해. 그래서 아까 몰래 토했어.
아, 나 지금 장꼬인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이럴 수가 있구나. 침대 위에서 눈사람처럼 굳어있던 남친은 결국 몸살이 나버렸고 전 밤새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남친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밤 남친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 설마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날 동안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게 어떨까? 우리 한날 동안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게 어떨까? 우와! 아, 안 만나고 연락만 하겠다고? 아, 왜? 아니, 울렁증이 나으려면 우리가 얼른 친해져야 할 텐데 너랑 톡으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해서 실제로? 그래야 깊은 대화도 가능하고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주제를 정해서 몇 시간씩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대화 주제는 함께 하고 싶은 취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등등. 아, 이게 뭐냐. 연애가 처음인 것도 알고 절 너무 좋아해서 그런다는 것도 알지만 한 달 동안 연락만 하고 지내자는 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살면서 처음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데이트하는 내내 극도의 긴장 상태인 남자친구. 고민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고민녀는 28살이잖아요. 남자도 좀 만나본. 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막 코피 터지고 어쩔 바를 몰라서 막 집에 빨리 가야 되고 이러면 처음에는 귀엽다가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되면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약간 얘 뭐지? 이런 의아함과 당혹스러움. 그럼 같이 여행 가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좋지 않지 않았을까? 이러고도 아니, 귀여울 그러니까요. 수 있나? 나도 안 만날 들어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원래 남자분들은 이제 조금 어릴 때 이런 과정을 원래는 네네. 후다닥 겪고 나서 어릴 때면 언제요? 10대? 뭐 고등학생 때나 이성의 눈을 뜨고 나서의 약간 그 그렇죠. 10대 이게 코피가 나고 뭐 이런 코피가 왜 나는 거예요? 저는 나진 않았는데 코피 나요. 코피 나요. 어디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빨리 돌아서 피가... 혈관이 확장해서 터지는 거야? 왜냐면 피가 돌아요. 그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 전체적인 부피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어릴 때 경험을 해놓은 상태라면 크게 나한테 자극이 없을 텐데 지금 28살 못했을로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적으로 쿵쾅대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 반응이 너무 극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더 극렬하게 정신적으로도 긴장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 강화되는 상태로 미루어 짐작된다. 한 달 동안 연락만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는 남자친구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없어요. 궁여지책이죠. 만나면은 반응하니까 떨어져 있는 게 낫다라고 단순히 생각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상이 너무 편한가 보다 이 사람은. 그거를 철사장을 해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피할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그냥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차라리 한 달 동안 우리 매일 만날래? 이게 난 차라리 더 제안이 좋은 것 같아. 자, 고민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연인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요즘 커플 번지 점프 있더만요. 그런 거 한번 확 뛰고 나면은 확 뛰고 나면 긴장감이 뭐가 확 사라지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번지 점프 같이 뛰자고 하잖아. 그러면은 헤어질 거야.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공통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느닷없이 뭐 농구 랑 관련된 얘기 뭐 약간 뭐 어제 새벽에 한 그 NBA 경기 보셨냐고 뭐 그런 뭐 아니, 그런 아니 이거 어때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건가요 발로 하는 건가 이런 건 안 돼 안 돼 아예 모르는 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아유 얘기하기 싫어한다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훅 들어오면 갑자기 어 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죠.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어떤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주 붙어 있고 자주 손잡고 자주 안고 하면은 그만큼 친해지는 그치? 방법이 어디 있어요? 최고지.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데이트 막 맛집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 어떤 원초적인 그 무드로 DVD방이 낫지 않아요? 버즈조퍼 낫네? 아니, 빨리 친해지는 방법으로 하자 무슨 대화가 필요해 약간 외곽으로 나온 그래요. 그 무드를 만들라고 뭐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우리가 알겠죠? 정형화된 데이트나 맞아요. 이런 걸 좀 벗어나서 네. 좀 편하게 차려입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은 먹으면서. 캠핑 가세요 둘이 캠핑 가면 돼 캠핑 가면 끝나 그냥.
불편한 게 많은 연애였지만 귀엽고 순수한 남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남친이 제안한 대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데이트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어요. 뭔데? 뭘까요? 여자다. 여기서? 진짜 고깃집이야. 고깃집이야. 야, 이분 네 남친 아니야? 에? 맞는데. 아니면 친동생이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가족. 그럴 수 있지. 저 여자 누구지? 모르겠어. 대화 들어보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이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야, 거기 주소 어디야?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남친이 있는 고깃집으로 직접 찾아갔고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남친을 발견했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남친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대화를 엿들어봤습니다. 가영 씨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5번이요. 전 모쏠이에요. 어머, 진짜요? 거짓말. 진짜요? 저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만 하고 지내자는 게 바람을 피우기 위한 핑계였던 건지 엄청난 배신감에 너무 눈물이 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뭔 일이야 또. 너 뭐 하는 거야? 응? 자기야, 나 동네 친구랑 고기 먹고 왔어. 너 여사친 단 한 명도 없다며? 여사친이 있으면 저러지 않지. 직장에도 남자뿐이라며? 게다가 넌 친구 앞에서 땀을 그렇게 흘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던데.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의 여자 앞에서나 긴장하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기야, 무슨 말이야? 날 봤어? 진짜 충격이다, 너. 그런데 제 톡을 보고 당황한 남친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자기야, 전화 좀 받아줘. 설명할게. 더 들을 말 없을 것 같은데? 그 여자랑 소개팅이나 마저 하세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랑 잘 만나보려고 노력한 거야. 여친 앞에서 긴장하고 울렁증 때문에 힘들면 여사친을 많이 사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성이랑 편하게 말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여사친 만들려고 그랬다고? 핑계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진짜로 대화 내용도 보여줄 수 있어. 정말 여사친 구하려고 한 거야. 여자들이랑 대화 많이 해보고 얼른 울렁증 극복하고 싶었어. 제 앞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 본인도 노력한 거라며 제발 믿어달라고 울더군요. 한 달 동안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사친 5명과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남자의 말을 진짜 믿어도 될까요? 믿어? 진짜일 것 같은데? 이 정도 긴장하는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아? 자, 고민녀 앞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소개팅 어플로 여사친을 만들었다는 남친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믿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말을? 대답할 가치가 않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진 않는데 저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이상하잖아요. 구린 진실이야. 저 사람에겐 진실이야. 근데 되게 구려. 진실이고 진심이야. 진짜 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런 방법을 채택을 해요. 여자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다른 여자 5명이랑 밥을 먹어봤습니다. 여사친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이성한테 긴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 소개팅 어플로 누구한테 만나자고 하려면 온라인은 강해요. 이거. 아니, 온라인이 강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여자친구 앞에서는 막 덜덜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는 5명씩이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도 긴장, 저기서도 긴장. 뭐 나랑 있으면 뭐 내가 너무 좋아서 뭐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데이트를 기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얼마나 이 여자친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취업을 면접을 잘 보기에 우리가 모의 면접을 이제 가서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맞아. 본판을 잘하기 위해서 모의라는 게 있으니까 본판의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모의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취업 준비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더 북돋우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애해서 뭐 대단한 만족감 주겠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있다, 진짜. 우리가 노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회로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고민이었다면 연인이 울렁증 극복을 위해서 이성친구 사귀고 다니는 거를 알았을 때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란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거거든. 이걸 어디든가 얘기하기도 뭐해. 내 남자친구 울렁증 때문에 다른 여자들 소개팅하고 있어.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키스하다가 걸리면 연습. 자다가 걸려도? 연습이지. 너를 만족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카톡 프로필에 써놔야지. 현재 상태 메시지 있지. 어디서 얘들아 내 남자친구를 본다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울렁증을 극복 중이니까 나한테 따로 개인 카톡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설명이고 뭐고 간에 듣기 전에 간단하게 야. 끝내야죠. 꺼져.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마치 이 사람을 자기가 뭐 자기가 잘 어떻게 세공을 해가지고 진짜 뭐 뭘 만든 그런 생각을 접어요. 제발. 그래. 내가 뭘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들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유. 연애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개팅 어플로 여사친을 만들고 다닌 남친 사연이에요. 이 말을 믿어줘도 될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사연의 그 제목을 한 미숙한 바람둥이 연습생의 첫 실전 투입 1화? 정확하신 그 정도.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그 정도. 그러니까 바람둥이 지망생이에요. 연습생이야. 근데 경험이 없어.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게 이거 같아요. 요상한 방법으로 이거 접근을 한 것 같고 우리 고민녀는 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 남자분을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시고요. 뭐 더 이상 뭐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이 독특한 매력에 처음에 뭐 홀릭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면서 우리 오빠는 좀 특이하고 독특해라는 말로 그 사람의 이상한 점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선택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네, 그냥 이 사람에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거 저로 인해서 극복시켜주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저기 진짜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 갱생시킬 필요 없고 도움 그렇게 줄 필요 없고요. 그냥 힘들면 빨리 헤어지고 정상인 사람 만나세요.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 능력도 좋은데 이 정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상상이 가능한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뢰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꼭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뭘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기계보다 못한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마법의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너한테 잘하기 위해서 한 거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 말은 진짜 좀 약간 주술 같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저런 거야. 아, 나한테 그러려고 그런 거야. 근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야, 그거 아니야. 가 보이는데 당사자만 그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한 행동 다 떠나서 너한테 잘 보이려고 소개팅을 5번 한 거야. 그거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믿을까요? 정말 나랑 같이 긴장도도 비슷하고 뭐 손잡았을 때 같이 손 떨리고 마음 떨리는 그런 사람 만나셔야죠. 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찾으러 나가시죠. 이 일로 얻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내가 이런 걸 했는데도 고민녀는 나를 놓치기 싫고 나를 봐주는구나. 또 하나는 이상한 짓을 여자를 만나고 뭐 어쩌고 해도 예. 순진한 걸로 알고 이 순진해서 긴장 타는 걸로 알고 있구나. 이 사람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가 머릿속에 박히게 돼요. 그럼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해도 다 들어줘야 돼요. 아, 왜 저런 사람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끝내세요. 2, 3, go. Get your money now.